오늘의 주인공 이마룡님. 그런 미안한 마음에 자리를 마련해서 사과하는 의미로 뭘 그냥 오지? 아, 알았어. 야,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두려워서도 아니고 뭔지 알아. 숨기려고 한 것도 아니고 제대로 된 데서 제대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처음 한 거야? 처음 한 거예요. 딴 데서 얘기도 안 하고 나한테만 했다니까 짠하네. 아 진짜 어른은 이런 거구나. 아주 정말 고마웠어요 저는. 아이고.